왜 살렸어?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날 살려서 날 이렇게 만들었어 왜? 하나도 안 변했네. 왜 이러고 있어요? 혹시 휠체어 고장 났어요? 네. 기억 못 하는구나. 추워 보여서 고맙습니다. 근데 왜 울지? 나 안 울렸는데. 실은 제가 그 팬이거든요. 고맙네. 내가 더 고마운데. 응? 그냥 다 고맙죠.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나도 그래서라. 집엔 어떻게 가요? 태모 줄까요? 네? 내 팬이라는데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친구가 데리러 와버렸네요. 뭐 웬일이야? 세상에!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쓰고 가요. 잠깐만요. 줄 게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거라도. 이거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으로는 선재 씨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아, 네. 여보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류선재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 아세요? 모르는데요. 소라.
아무래도 저희 햄승연의 텐텐 친구 어떤 프로입니까? 우리 인혁 씨의 넘치는 자신감만큼 인심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통화 연결해 주신 할머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홍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두 번째 도전 바로 이어갈 텐데요. 인혁 씨 다음으로는 선재 씨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아, 네. 전화 오잖아.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우리 선재 씨는 시도도 못 해보고 실패하나요? 아우, 시끄러워 죽겠다. 전화 좀 받아. 여보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류선재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 아세요? 모르는데요. 저희 혹시 이클립스나 아세요? 저희 두 달 전에 데뷔한 팀. 모른다고요. 실패. 아, 안타깝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텐텐 친구의 햄승연입니다. 끊을게요. 잠깐만요. 선물 받아가셔야죠. 됐어요. 요즘 날 너무 좋죠? 나들이 가실 때 신으시라고 기능성 런닝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려나? 네, 그럼 최신형 실내 바이크는 어떠세요? 필요 없다잖아요. 그딴 거 다 필요 없다고! 뭐 선물? 당신들이 나 다시 걷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그래줄 수도 없으면서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건데요. 이런 장난치니까 재밌어요? 다들 좋겠다. 사는 게 재밌어서. 어딘가엔요. 날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 이딴 전화하지 마세요. 방송국 확 물질러버리고 싶으니까.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혹시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엄마! 엄마! 이거 좀 꺼내...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할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은 살아봐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내일은 비가 온대요. 그럼 그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또 살아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사는 게 괜찮아질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 길어. 뭐야? 아, 여기서 멈추면 어떡해? 그렇지. 좀만 더 달리자. 응? 제발.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놈의 회사가 2층짜리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티켓 보여주시면 들어보내드릴게요. 왜 이러고 있어요? 혹시 휠체어 고장 났어요? 아, 네. 뚫린이 봐. 뭐라 말 좀 해. 선재잖아. 왜 말을 못해 왜? 추워 보여서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울지? 나 안 울렸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실은 제가 그 팬이거든요. 그래 보여요. 아, 재밌네. 10년 넘게 쓴 팬카페 닉네임이라. 실은 제가 데뷔 초 때부터 쭉 좋아했거든요. 한눈 한 번 안 팔고. 고맙네. 내가 더 고마운데. 다시 살고 싶게 해줘서. 그냥 다 고맙죠.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팬들은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 집엔 어떻게 가요? 태워줄까요? 네? 내 팬이라는데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친구가 데리러 와버렸네요. 소리. 잠이 솔솔 오지 아주. 아니 무슨 꿈을 꾸시길래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시나? 어? 불독? 불독? 여긴 교실? 그럼 교실이지. 니네 집 안방이겠어? 이거 아직 꿈나라구만. 응? 아, 꿈인가? 뭐 꿈인가? 이것 봐라. 자리에서 일어난다. 실시! 하나, 둘, 셋! 잠 깰 때까지 뒤에 가서 있어. 자, 어디까지 했어? 64쪽.
64페이지. 뭐해? 진짜 꿈인가? 그럼 혹시 자금고다. 누구야? 막아! 뭐야 너? 혼자서 꿈꾸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가 나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했는지 몰랐어. 몰라줘서 미안해. 사랑해 선재야. 출입금지 써붙은 거 못 봤어? 끌고 나가자고. 왜요? 꿈인데 좀 붙어있자. 야. 야, 너 뭐해? 야. 미안. 우리 죽은 거 맞는 거죠? 뭐? 귀신? 귀신? 선재잖아. 야, 너 왜 울어? 맞네, 맞아. 선재 보이잖아. 그럼 나 죽은 거네. 그치. 자, 내 거랑 똑같네. 네 거니까 가져가. 내 거라고?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같이 가줄게. 내가 너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근데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떡하지? 엄마, 할머니. 아니지, 아직 이 다리 안 건넜으니까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돌아가자. 이 다리 절대 건너지 마. 집에 가려면 건너야 되거든. 안 돼. 안 돼, 선재야. 건너면 안 돼. 아니, 난 건너야 돼. 안 돼, 선재야. 우리 같이 살자, 응? 같이 살아보자. 같이 살아? 직진! 선재야! 직진! 직진이요, 직진! 선재야! 아, 싫어. 좋아, 내가 이제 이자.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 선재야. 선!
어제 모 경기 잘했냐? 아, 좀 떨어져. 아, 잘했냐고. 아, 당연히 잘했지. 울고 있어? 근데 왜 울지? 나 안 울렸는데. 34-1 잘못 온 것 같은데. 우산통에 넣어주세요. 실은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음 건 좀 무겁거든요. 제가 중고책을 잔뜩 사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불러주세요. 근덕, 류근덕이요. 된 거야? 꿈인가? 우리 1촌 하자. 아이고! 녹좀 먹자. 아버지 노크 좀! 좀 멀어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네. 1층 신청도 거절당하고. 하, 나랑은 친해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 갈까? 어, 우리 저거 먹자 저거. 야, 아, 여기 맛집인데. 기껏 좋은데 알아왔던 애만. 경기도 치렀는데 몸보신해야지. 뜨끈뜨끈한 거 좋아하지. 어, 나왔다 나왔다. 후후 불어먹어라. 나 같은 성덕이 어딨어 진짜. 뭐? 너랑 밥도 같이 먹고 성공한 덕후라고. 덕후가 뭔데? 아, 팬이랑 비슷한 말이야. 내가 너 팬이라고 했잖아. 수영팬. 수영. 너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거랑 팬심이랑 같냐? 김태성 말이야, 밴드부 베이스. 응. 왜? 너 걔 팬이냐? 아님 좋아해? 에이,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어.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야? 응. 근데 그건 왜? 그냥 어제 같이 있었잖아. 뭐 단지 그냥 궁금해서. 먹어서. 잘 먹었어. 진짜 내가 사주고 싶었는데. 다음엔 네가 사면 되잖아. 그래. 다음엔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고백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와, 여기 길 되게 예쁘다. 근데 둘이 왜 보자고 했어? 타이밍인가? 그냥 어제 너 오해한 것도 미안하고. 미안하긴. 넌 다 괜찮아. 타이밍이다.
그리고 나 너한테 고백 그 고백하려고 그 고백을 500원 있어? 500원? 어? 어? 500원. 어? 아, 고 오 고 아 오 오 500원. 아 그 오 오 500원. 우와. 와. 500원은 왜? 저거 찍으려고. 어? 저거 여권 사진 찍는 거 아니냐? 좀 찍어주라. 응? 팬싸에서 같이 셀카 찍은 팬들 엄청 부러웠단 말이다. 같이 찍자고? 응. 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렇구나. 그럼 할 수 없지. 햇빛이! 와! 너무 뜨겁네. 아, 잠깐 들어가지 뭐. 아, 그래. 아! 길 여긴 선재야! 촬영을 시작한다. 이제 찍힌다. 카메라 봐 와서. 뭐 어디? 저기? 아니 여기 보라고 여기. 아 여기? 응. 하나 둘 좀 웃어봐. 아, 화부장인이 왜 이래? 그럼 이거라도 해봐. 그 뭔데? 혹이야? 혹? 혹이라니 하트잖아. 아니 뭐 나보고 귀여운 척 안 하고? 아이 안 해 안 해. 촬영을 시작합니다. 어 이제 찍힌다. 세보라니까. 하나 둘 셋. 됐지? 타이밍인가? 저기 타이밍이다. 나 할 말 있어. 응. 나 너 좋아.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운 넣어봐. 잠깐만. 어디다 붙여놨지? 다 왔네. 오늘 고생 많았어 선재야. 금메달 딴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름에? 임솔 오늘 와줘서 고맙다. 난 지구 반대편까지도 쫓아갈 수 있어. 아니 너가 다른 시간 속에 있다 해도 다 뛰어넘어서 널 보러 갈 거야. 내가 네 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언제까지 내 팬 하려고? 어? 난 이제 네가 내 팬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어떡하지? 난 네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너 좋아. 그럼 친구할래? 나랑 친구하자.
팬들한테 자주 불러줬던 노래네. 이거 내 보물 1호인데? 어? 가자, 늦었어. 어? 말도 안 해. 와, 광고를 찍고 나왔나 막 사람 움직이네. 재밌다, 재밌어 그래.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한다고. 계속 이렇게 웃어주라. 내가 옆에 있어줄게. 힘들 때 외롭지 않게, 무서운 생각 안 나게. 그렇게 평생 있어줄 테니까 오래오래 살아줘. 시작이네. 가자. 뭐야? 늦었어. 언제 녹음된 거야? 어? 말도 안 해. 와, 미쳤구나 내가. 그걸 찍고 나왔나 막 사람 움직이네. 재밌어 그래. 아, 방신살 이거 어떡할 거야? 마침 딱 만났네, 할머니. 뭐라고? 좋아해. 나랑 사귈래? 뭐? 내가 너 좋아한다고. 김태성이다. 너 나 좋아한다며. 왜? 나랑 사귀기 싫어? 아니, 좋아.
선재야. 나랑 얘기 좀 해. 나 남자친구 있거든? 작업 걸지 말아줄래? 잠깐이면 돼. 이 변태야, 내가 싫다고 했지! 내가 미쳤구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소라. 어깨 보호대 풀었네. 좀 괜찮아? 아프진 않고? 내가 너 주려고 이것저것 챙겨왔거든? 자, 봐봐. 그래, 그래. 무거우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게 뭐냐면 너한테 도움될 만한 책들이랑 부항이거든? 알아보니까 부항이 또 어깨 수술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매번 받으러 병원 가기 번거로우니까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너 뭐하냐? 이게... 너 갑자기 왜 이러는데? 화 많이 났지?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너 모르는 척하고 막 변태라 그런 거 그거 나 아니야. 뭐? 걘 그냥 19살 애송이야. 걔는 너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지금 넌 누군데? 난 2023년 미래에서 온 소리야. 자, 이게 타임머신이야. 네 시계가 내 영혼을 과거로 데려왔어. 널 살리라고. 이거 완전 또라이. 믿겠냐 이걸? 내가 귀신이 씌었었어. 또 그놈의 귀신? 진짜야 선재야. 어제 옥상에서 굿도했다? 자, 자 이거 봐봐. 아, 뭐야? 이게 이게 귀신 쫓는 부적이래.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했겠어? 그동안 내가 뭐에 씌어서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 막 아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근데 귀신이 연애도 하나 봐. 뭐? 전혀 귀신인데 선재야? 선재!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마음이.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냐. 내 말을 깊이 새겨 들었어야지. 왜 무리해서 경기 뛰다가 기어이 어깨를 그 지경으로 만드냐? 사람이 겸손해야지. 잘난 척하면 벌받아, 임마. 아프겠다. 너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 체력도 약한데 무리해서 로핑 격법 한다고 한쪽만 그렇게 무리해서 쓰면 어깨 나가는 수가 있어. 나처럼. 야, 선재야, 왔어! 야, 너 전국체전 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에서 그랬지? 니네 엄마 소원이 너 국대 되는 거였다고. 나한테 가짜는 조언할 시간에 니네 엄마 무덤 가서 잘못했다고 빌기나 해, 이 새끼야! 어디야, 엄마를 건드려.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지. 네가 사람이야? 부자부자하니까. 너 내가 수영복 훔칠 때부터 딱 알아봤어, 아주. 그때 봐주질 말았어야 돼, 이런 놈은. 에이씨, 코피. 야, 너 죽고 싶어. 근데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너 한 번만 더 선재한테 시비 걸다 걸리면 혼난다. 아이씨, 잡아. 뭔 소라냐? 야, 너 담배! 이걸! 저 지새끼저거. 이리와. 어디가? 너. 야, 너 거기서. 나도 더 이름 먹었나. 웃겨 보이네. 뭐야?
제가 왜 내 방에 있음? 야, 일어나. 야, 일어나라고. 미치겠네. 더운가? 슬립이네. 미안해. 지금 당장 나갈게. 1층에 아빠 있는데 어떻게 나가려고? 창문으로 나갈게. 허리에 끈 같은 거 묶고 뛰어내려. 가까이 오지 마. 거기 딱 앉아있어. 가까이 오기만 해. 뉴스 끝나면 아빠 운동 나가니까 그때 나가. 그래. 이제 설명 좀 해보지 그래? 그게 이거 전해주려고 왔는데 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지? 잠을 자려고 한 건 아니고 그걸 믿으라고?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그리고 또 믿기지 않겠지만 나 정말 도덕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라 하는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네 앞에서 별꼴을 다 보인다? 그니까 왜 내 앞에서 별꼴을 다 보이냐고. 그 별꼴들 다 잊어주면 안 돼?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한다고. 수영장 일까지 다 잊자고? 넌 그게 쉽냐? 수영장 일?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나 안 취했어, 진짜. 너 설마 그때부터 화났었어? 너한텐 그게 아무 일 아닐지 몰라도 난 아니거든?
미안해, 선재야. 됐어. 그날 술주정 많이 부렸어? 혹시 나 막 개됐어? 실은 그날 필름이 끊겨서 아무 기억이 안 나. 뭐? 미안. 내가 담금주에 좀 약해서. 아, 그니까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 차라리 다행이네. 야, 다행이다 진짜. 원래 담금주가 멀쩡했다가 갑자기 훅 가는 그런 경우. 형이 조용히 있다가 나가라. 기억도 못하는 애 앞에서 혼자 푹 치고 잠궈 치고. 난 너랑 다시 잘 지내고 싶어. 싫으면 몇 달만이라도 나 안 밀어내면 안 돼? 사람 속도 모르고. 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 아, 그게 모기가 더 물까 봐. 안 되겠다. 잘 지내자고. 뭘 어떻게 잘 지낼까? 그게 그... 나 여자랑 친구 안 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 내가 언제 위로 같은 거 해달래? 챙겨달란 적 있어? 솔직히 너 보면 내 좌절 절망 다 들킨 것 같아서 쪽팔리고 껄끄러워. 차라리 전처럼 모른 척하지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짜는 위로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너한텐 와닿지도 않을 저런 책들이나 사모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두 다리는 자유로워졌는데 입과 손은 다 묶인 것 같아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 나도 그래, 맞아.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네가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데 굳이 나랑 잘 지내보려고 애쓰지 말고 가 이제. 자, 신고 가. 아, 신고 가라고 빨리. 어? 기사님, 세우세요. 나야! 아, 진짜 죽어. 나 짜는 거야, 진짜. 아니, 잠깐만.
아이 진짜 왜 아이 이거를 왜 소라 임설 나 사고 났을 때 구해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라도 혹시 기억해? 어디 다친 데 없어? 어? 봐봐. 가라고! 왜 살렸어?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날 살려서 난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내가 잃어버렸던 건 기억이었을까? 아니면 너였을까? 어디 아파? 아님 놀라서 그래? 우리 병원 가자.